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11일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전직 외교관 58명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 약화 행위, 종북 행각을 중단하고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고 강경화 장관은 사퇴하라 주장의 요지입니다. 이들 중 17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김정은 추종 세력이 탄핵을 기획했다며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고 또 39명은 북한과 연방을 획책하는 세력에 나를 맡길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지지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민간인을 재해 공간에 임명하는 것은 외교를 망치는 일이라고 현 정부를 비난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 영주권자이자 BBK 변호사였던 김재수 씨가 LA 청용사에 임명돼 현직 외교관으로 BBK 사건을 계속 관리했을 때는 침묵했었죠. 최순실이 개입한 삼성 출신 민간인의 미얀마 대사 임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직 외교관들도 당연히 자연인으로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성명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성명은 외교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치 집단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인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 포털에 떠있던 이분들 성명기사 어디에도 이분들의 그런 정치성을 가늠할 그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가짜뉴스가 가짜만 전달한다고 가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판단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것도 가짜뉴스인 거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돼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 며칠 지났지만 그 예전에 그 김관진 인관빈 석방 때 비난 여론이 높으니까 법과 대학 교수들로부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명시적 동의를 한 명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사법부 비난하지 말라고 그런 성명서를 냈던 전국 법과 대학 교수의 성명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같은 수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이제 성명을 낸 외교관들의 성향은 너무나 확연하거든요. 대단히. 그래서 네. 이런 기사를 낼 거면 마지막에 한두 줄이라도 한편 이들은 탄핵은 기획된 거라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써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네. CBS 노컷뉴스에서 뒤늦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3분의 2가 극우진영 활동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해보니까 이걸 따지는 것이 CBS 노컷뉴스밖에 없었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런 정보가 빠지면 이 주장의 진짜 의도, 배후가 숨겨지는 거죠. 예. 이 미디어 생리를 알면 이거 굉장히 수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장의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라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것만 봐도 기자는 바로 알거든요. 그 정치적 성향을.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그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적으로 그런 집단이 성명을 냈는데 마치 그런 내용을 빼버리면 외교관들이 가치중립적으로 전문가로서 지금 외교가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직접 나섰다 이런 효과만 주는 거거든요. 이러면 기자라면 성명서 읽자마자 알 수 있는 뻔한 수석인데 이 뻔한 걸 그런 중요한 판단 기구를 빼버리고 게다가 포털 메인에 계속 오랫동안 걸어주는 거는 여론 호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굉장히 수상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자주 있는데 또 있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위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김백준 씨는 포괄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네,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주진우 기자 연결해가지고 좀 자세히 짚어보려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턱 밑까지 왔다는 얘기 같아요. 네. 자, 다음 순요.
네, 이 의혹과 관련해서요. 돈 가운데 일부가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했던 사람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였던 장진수 씨 기억하실 텐데요. 전 주무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5천만 원 돈다발 돈이 갔는데 이때 정부 발행 띠지로 5만 원권 100장씩 묶여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관봉이라고 불렀는데요. 장 전 주무관은 이때도 총리실 간부가 자기에게 돈 줬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검찰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었습니다. 아, 오래된 사건이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제 터진 게 이 사건이죠. 예.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 네, 김종익 씨라고요. 민간인을 네. 사찰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내부자가 내부 고발을 한 건데 이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는 거죠. 네, 그때도 관봉 얘기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대체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나간 거냐? 근데 그때는 국정원 특활비 얘기는 전혀 안 나왔었죠. 예. 청와대 특활비 정도 수준에서 얘기 되다가 끝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걸 보면 뭔가 자신 있는 물증이나 정황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돈도 국정원 돈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김백준, 김진모 이 두 분에 대한 구속영장은 국정원특활비를 직접 받았다는 거고 네, 2억 원 그래서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고요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이요 만약에 돈 받은 정황 혹은 물증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기만 하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겠죠 이번에도 왜냐하면 그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똑같은 위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2012년 당시 의심받았던 그 돈들인데 그 돈 역시 특활비가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의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BBK 특검이 어제 기자회견 자청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다 검찰에 넘겼다면서 직무유기와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검찰이 직무유기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또 특검팀은 국론 분열과 정쟁 가능성을 우려해서 격리 직원의 횡령을 결론낸 다스 120억 원 확인 사실을 수사 결과에서 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 사안은 저희가 3부에서 박범계 의원과 짚어볼 텐데 잠시 저도 이거 보다가 빵 터진 게 국론 분열이었어요. 예. 예전에 이제 뭐 보수 정권이 사건 은폐할 때마다 쓰던 전형적인 수사가 이 국론 분열인데 예. 오랜만에 보네요 국론 분열. 근데 특검이 수사만 하면 되지 왜 국론 분열 같은 정치적 판단을 자기들이 합니까? 예. 특검뿐만 아니라 예. 예. 수사만 하면 됩니다. 또 횡령한 직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다스 쪽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간 전체적으로 해명으로 나왔는데 해명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 검찰이 주장하듯이 사건의 제대로 인계가 없었다. 그냥 서류 뭉치만 그냥 넘겨줬다. 이런 거죠. 수만 페이지인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안 알려주면은 수사를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어쨌든 본인들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현 검찰의 주장이 맞는 걸로 드러난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요 사안은 박범계 의원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 처남 김재정 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데요.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받은 바 있습니다. 김재정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다스의 최대 주주였는데요. 당시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냈다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어제 다시 SBS가 보도했습니다. 아하, 이건 말이죠. 저희가 툭하면 이거 몇 개월 전에 우리가 한 거라고 잘난 척 하는데, 이거는 제가 7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7년 전에 처음 이 문제가 최초로 불거졌을 때, 당시 제가,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것은 나중에 저가로 재매입하려는 시나리오다. 라고 제가 문제 제기해서 그게 들켜서 그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예. 애초에 저가로 재매입할 시나리오 때문에 이렇게 물납을 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수수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비상장 주식을 100만 원어치를 냈어요. 근데 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책정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게 해요, 처음엔. 그럼 점점점 가격이 떨어져 갈 텐데, 그럼 관심도 떨어지겠죠? 나중에 한 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주식으로 냈고, 결국 나중에 50만 원 떨어지면 50만 원을 주고 되사면, 결국 상속세를 50만 원밖에 안 낸 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꼼수가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유족에겐 불리하고 다스에겐 유리한 상황.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는 뭐 꼼수가 넘쳐나니까요. 자, 다음 수는요? 네, 또 검찰이 최근 다스를 설립할 당시에 사용된 창업자금 수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라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창업자금을 낸 인물은 다스 설립을 주도한 실제 주인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관계자는 다스 설립 초기부터 핵심 인력으로 일하면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 사안도 추진우 기자하고 추진우 기자 워낙 다스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주제 오래 왔으니까 좀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증언은 처음 나온 거네요. 예. 설립 자금을 냈다. 예. 설립 자금을 낸 사람이 주인이죠. 예, 당시는 대부기공이란 이름이었는데 그렇죠. 창업자금을 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김성호 전 사장이 불러나오겠군요. 예. 김성호 전 사장은 현대에서 함께 온 현대 출신으로 BBK라든가 주요 뭐 지금 120억이라든가 주요 현안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예, 전 사장입니다. 다스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시영 씨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SM이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스가 SM을 부당하게 밀어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인 문건들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확보했다. 예. 이게 이제 승계와 관련해서는 또 검찰이 처음으로 확보한 구체적인 물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다스 실소유주가 다스를 승계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정황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를 물려받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그런 의혹인데, 이게 지금 밝혀진 바로는 현재 물증을 확보했다고 하는 게, 다스의 설비하고 인력을 이시영 씨 회사, SM, 네, 지원했다. 이러는 거죠. 예. 네, 그러한 문건들이 발견됐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들 이시영 씨는 다스 한 주도 없거든요. 한 주도 없는데 다스 설비의 인력을 이시영 씨 개인회사 세우는데 지원해줬다 하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 예. 사실 이럴 경우 다스는 이시영 씨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하나도 없는 주인도 아닌 이시영 씨가 회사의 자원을 자기 회사 세우는데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배임으로 고소해야 되는데 왜 고소하지 않느냐. 아버지가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정황이 나온 거죠. 예. 자, 다음 순 뭡니까? 네, 법원이 지난 12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이전에 이 돈을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계좌에 송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뭐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게다가 이제 변호사들이 그거 변호사한테 안 줬잖아 막 항의하고 하니까 변호사 앞에도 났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돌려줬겠죠. 예, 게다가 TV조선에 따르면요. 관련된 추가금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전화를 거부하면 입금을 아예 못하게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융위가 이런 실명확인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가상계좌에 불이익을 줄 거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 관련 규제책 중에 하나로 나온 건데 저희가 오늘 이
비트코인 관련 뭐 천만 양론을 3부에서 좀 들어보기로 할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이 이제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물론 훌륭한 기술이고, 예, 미래적 가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난리, 예? 강풍, 이거는 기술이 너무 훌륭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사람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기술은 복잡해도 욕망은 간단합니다. 규제가 가능한 없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는 가요. 원래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그렇게 중앙 통제를 거부하는 세계관 속에 탄생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간단하게 기존 주식 시장하고만 비교해 보면 금방 느낄 수 있는데, 기존 주식은 기업이라고 하는 실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5%만 등락해도 뭐 서킷 브레이크인가요? 또는 뭐 사이드카인가요? 예, 사이드카는 코스피. 예. 그렇게 심리적 동요나 이런 거를 진정시키는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온갖 규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주가 조작이나 작전 세력이나 이런 게 왕왕 대형 사건으로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물도 없고, 그리고 기준도 없고, 거래소에 또는 규제도 없고, 하루에 막 100% 등락해도 등락도 가능한 게 비트코인인데, 여기에 왜 그런 조작과 작전 개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투기와 작전 세력의 천국과 같은 거예요. 현재 스코아 정부가 사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도 그렇게 보수적으로 규제하는데 그래도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천국입니다. 이런 작전 세력에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터진다. 원래 인간 욕망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취재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어떤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이 어제 이제 그 집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씨하고 전 총무 기획관이자 청와대 김진모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이 혐의를 어떻게 포착한 겁니까? 수사하다가 포착했습니다. 수사하다가 포착했는데, 원세훈 전 원장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가요, 혹시? 아, 그렇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맡겨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 이렇게 해돌렸다. 해외에 가져다 놓은 돈도 있고요. 그리고 예. 자기 관사를, 관사도 아닙니다. 특별한 시설을 관사로 쓰면서 이렇게 유용한 돈도 있고, 예. 이렇게 몇 가지 부분이 그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장면들이 포착됐는데요. 그 특수활동비를 쫓다가 이번에 그 40년 집사죠.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그러니까 금고직이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민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검찰 간부를 하다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그리고 민간인 사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그 분의 그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도되기로는 김백준 씨는 특활비를 받았다는 것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도 다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입증이 탄탄합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과 김백준 그 전 총무 기획관, 이 분 간의 그 관계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지갑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장부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 그리고, 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이렇게 그 영장을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 국정원장, 그러니까, 김성호, 원세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개인 시절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그런 분들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수사할 때 정호성, 그 안봉근, 이재만 이런 식으로 그 금고지기들에 대한 그 특수활동비 수사가 되면서 이렇게 그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수사는 다 끝나고, 그 완벽하게 그 증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갔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특활비 쪽은 다음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봐야 되겠군요. 네, 뭐,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당장 구속해도 될 만 하다고 저는 거기까지 보고 있는데, 뭐, 수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상은, 이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차례입니다. 수사 대상이 그렇다. 그렇군요. 현재, 이제 그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는, 현재 이 특활비 외에 전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방향성 몇 갈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범죄 혐의는 크고, 많아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과 함께 그 군 사이버사의 정치 선거 개입이 있었습니다. 또 크고 무겁고 중요한 범죄인데 이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그 댓글 수사가 있었죠. 댓글 수사는 별로 이제 특활비가 나오면서 하찮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근데 특수활동비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척됐고 그 부분 하나로만도 굉장히 그 바로 구속이 될 만한 그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부분 말고 롯데월드 특혜, 롯데월드 그 제2롯데월드 예, 특혜, 건립 과정에, 군 활주로를 3도 틀면서까지 이렇게 허가를 내주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스에 관한 그 실소유주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다스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전됐는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게 거의 입증되고 있습니다. 입증되고 있는 증거가 많이 쏟아진 데다가, 전직 그 다스 임원들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이명박, 이시영 씨에게. 그리고는, 또 뭐가 있죠? 더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다스에서 빼돌린 해외 비자금에 대한 큰 덩어리를 발견하고 지금 쫓고 있습니다. 530여 건의 해외 매출 적자권. 그러니까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다스로 들어오지 않고 돈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페이퍼 컴퍼니로 이렇게 사라진 것을 보고 국세청에서도 쫓고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섯 갈래 이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다스 창업 자금을 MB가 직접 줬다. 그러니까 설립 초기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혹시 이쪽은 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설립 초기 이야기. 수사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스 설립 자금 저는 4억 2천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저 지난 여름부터 4억 2천만 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줘서 다스가 설립됐습니다. 그래 그때는 대북기금이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그 협력으로 현대건설이 와서 건설 그 다스를 지어줬습니다. 이 부분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그 협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의원회관에서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시절에는 서울시장 집무실 공간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다스 관련한 대통령이 지시는. 되고 나서는 네. 네, 대통령이 되고서는 그 뭐 안가에서 했다는 얘기는 또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스에 대한 그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많이 진척.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가 핵심으로 이 다스의 골격을 세우고 이끌어온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검찰에 왔고요. 그 다른 사람들도 다스 관련자들이 와가지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제 키맨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2008년 때는 이제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는데 최근에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심경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심경의 변화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군사이버사 얘기했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이 적나라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나 국정원 관련된 얘기도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4년 2개월 동안 국정원장을 했고 이분이 또 열심히 얘기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스 관련된 김성우 사장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완벽하게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UAE 관련해서 말로 없노를 치신 분이죠. 정의당 김정대 의원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도 모신 이유는 뭐냐면 네. 핵심이 이제 비밀 그 협약이 있었다.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자동 우리 군이 이제 자동 개입하는 예. 근데 비밀 협약이 있었는데 이걸 국회 비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비준도 없이 몰래 그렇게 협약을 맺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UAE의 친구가 되어 있는 상태다. 아니 그러니까 양가 부모 모르게, 저기 남녀가 8년 전에 비밀 결혼을 했다 이겁니다. 호적까지 다 올렸대요. 거기에다 자식까지 낳았다는데 그러면은 저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네. 그 결혼의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몰래 했다는 그 자체가 충격이지.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이런 어떤 그 더군다나 기독교 장로이신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왜 이슬람하고 형제국이 되고 결혼을 하시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 모르게 했다. 김태형 국방장관의 발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두 가지인데 대통령도 모르게 내가 했다. 그렇죠. 국회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국회 비밀로 하기 위해서 비밀 협정으로 국회를 애초부터 아니라. 속일 목적으로 했다. 예. 그리고 근데 대통령도 모른다. 네. 그 앞부분은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속일 목적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럼 이 충격적인 거를 굳이 대통령은 모른다라고 국방장관이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끝냈어요. 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 대목을 지난 시간에 못 들었는데. 제 답변은 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네. 아니 헌법 74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네. 자기 부하들이 사지에 갈지 아니면 목숨을 걸게 될지 위험한 임무를 하는 걸 최고사령관이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 얘기입니다. 네. 국군 통수권자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병권을 잡은 최고 권력자는 적어도 군사에 관한 사항은 철저하게 감독할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모르게 국방장관이 임의로 했다. 헌법에 국방장관이 뭐 국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잠시 위임을 받아서 대리하는 자인데 네. 이런 어떤 그 국기문란 행위 반헌법적인 거 구태타죠. 구태타. 예.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대통령 모르게 군대를 빼는 건 구태타죠. 국군 지휘계통이 문란해졌다는 얘기인데 네.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당시에 또 안보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2009년 10년. 생각해 보면. 만약에 뭐 물론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00번 양보의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그 대통령 몰래 했어 막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아니. 내가 몰래 보내준다고 했어 이거 아니에요. 예, 예. 자랑할 일도 아니고. 예. 아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뭐 원전 수출 또 이거 저 양해각서 체결한 게 잘 됐다 못 됐다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가의 품격을 안중에도 없이. 이건 뭐 국가 이익 되는 건데 좀 했는데 어때? 이러듯이 집 밟아버리는 저는 이 헌법이 이 나라에 살아있다면 정말 이래서 탄핵당했구나 이분들이. 저는 개탄할 것만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의원님 저도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이제 의원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 의원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 그런데 그런 주장이 있긴 하나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내가 파악하였다. 네.
라고 할 때 이제 그 근거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외교부 제보를 받아서 접근하고 네. 있었고 저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의혹 제기했지 네. 제가 그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 있습니다. 뭐 잘 아시네요. 그런데 네. 외교부의 주장은 이거예요. 2009년 외교부라기보다 외교부에 근무했던 이제 네, 지금 퇴직하신 분입니다. 전직 직원이 예. 네. 이분을 제가 전혀 모르는데 분기 탱천하셔서 저한테 제보를 하게 된 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할 때 이명 계약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날 눈이 뒤집히더라는 거예요. 이면 계약 얼마든지 있다. 더 큰 이면 합의가 있다. 바로 군사 양해각서인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국방부가 UAE하고 몰래 체결하려다가 네. 이제 영문으로 다 사인을 끝내고 네. 이걸 국문으로 번역해서 청와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네. 국방부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아니, 조약문이라는 게.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할 때 의뢰한 몰라도 영어로 네. 돼 있는 걸 국문 번역할 때 외교부 의뢰했다고요? 예, 그 조약의 그 개념, 언어, 문장, 하다못해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까지 그리고 이 국제적인 어떤 그, 표준과 네. 외교적인 관례에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외교적 영어로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네. 하는 걸 국문으로 옮길 때 사실 국방부가 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외교부에 맡겼다? 맡겼다. 그러면 애초에 영어로 그런 외교적 문서를 작성해서 사인할 능력이 애초부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문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외교관들이 그 영문으로 체결한 걸 보니까 네. 그 영문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안보의 백지 수표 뭐 일종의 동맹을 체결해 준 건데 내용도 엄청나지만 영문도 엉망이고 네. 영문을 해놓고 이제 외교 용어에 걸맞게 국문으로 번역할 때 의뢰했는데 그때 보니까 영문도 엉망이고 내용도 황당하고 국방부 쟤들 미쳤다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협정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 말이 나와서 그때 상세한 아주 디테일한 정황까지도 이제 다 제보가 돼가지고 네. 제가 다 수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외교부의 정의로운 외무관들 이야기지 유명한 장관은 알고 있었어요. 유명한 장관은? 네, 당시 외교부 장관. 알고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위키리크스에 나옵니다. 그해 말에 2009년이죠. 네. 사실은 2009년 11월에 그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맺을 때 네. 이게 바로 원전 계약서였다. 2월에 체결한 원전 계약서는 요식행위. 즉, 아랍에미레이트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날짜에 맞춰서 체결한 원전 계약서고. 당시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원전 계약은 진작에 체결했는데 이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달 있다가 계약서를. 한 달 있다가. 그게 12월입니다. 예. 그런데 11월에 예. 그 군사협정을 체결해 주는 순간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원전은 한국 거야. 180도 프랑스제에서 한국 거로 뒤집어진 거는 이 군사협력 협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키리크스에는 군사협정이란 말은 안 나오고 합의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합의를 했는지가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데 그해 11월에 그 군사 합의가 있는 순간 원전은 한국 거였다. 그때 결정이 된 거고 단지 이명박 대통령이 12월에 왔던 거는 대통령 일정 때문에 12월에 발표한 거다. 대통령의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때 당시 언론도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원전 계약서는 나중에 요식행이고 군사 비밀 양해각서를 사인한 예. 그게 11월에 예. 그 순간에 얼마나 또 급하게 했는지 문구도 엉망이었다는데 이때가 바로 원전이 한국으로 결정이 된 때고 국방부는 돌아오자마자 예. 이거를 국문으로 번역해서 국영문본으로 잘 꾸며서 청와대 보고용으로 보고서를 예. 꾸미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외교부에 맡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부 실무진들은 이때 알게 된 거죠. 실무진들은 당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예. 네, 그중에 한 분이 제보를 했고. 예. 예. 그런데 그 외교관은 저 국방부에 전화해서 예. 이건 도무지 뭐 헌법과 그 법률 어디를 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렇죠. 협정인데 그렇겠죠, 이거 당연히. 왜 체결하냐. 예. 그러니까 아니 청와대 보고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좀 협조해달라는 건데. 예. 내일 모레 이거 긴급 보고 올려야 되는데 대통령 기다리시는데 그리고
그러면 누가 이런 협정 체결했냐. 그러니까 윗분의 뜻이다. 아, 그때 이미. 예. 네. 그래서 아니 청와대 긴급보고 안건으로 이 군사협 비밀협정 체결 사실을 네. 전부 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명박 대통령 기쁘게 해드리려고 네. 이걸 다 저기 작업하는 걸 옆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외교부가. 그런데 지금 MB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면 합의는 없었다. 이러는 거 보고 거의 저 조금 뭐 쌍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속된 용어. 네 그거는 네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너무 봤기 때문에 본인은. 네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된다는 문서를 직접 번역해서 만들어준 분이 아니 무슨 소리야 그걸 내가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하신 네. 거죠. 네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그 비밀군사 협정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근거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유명한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위키리크스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해 연말 12월에 네. 미국에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아, 12월이 아니라 11월에 이미 아니 예. 12월에 아, 원전 계약 다 끝나고 그간의 경과 과정을 우리는 11월에 예. 군사 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원전 수주를 했다. 이 내막을 다 유명한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역시 위키리크스에 유출된. 그렇습니다. 전문의. 그해 말에 예. 미 본국으로 보낸 주한미대사관의 전문회에 나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원전 수출에 관한은 미국도 우리 동맹국이 아니라 경쟁국이었거든요. 당시로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하는 건 또 한미관계에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예. 우리 무기가 나가고 군대가 나갈 일인데 예. 동맹국인 미국에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밀 양해각서가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그냥 군사적인 합의를 해준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으로 원전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러니까 UAE가 제일 원한 건 뭐냐 하면은 한국제 원전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이었어요.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UAE가 그 사실은 그 경제력에 비하자면 인구도 적고 네. 게다가 위협에 항상 어떤 체제 위협에 한가운데 있다. 뭐 중동이 항상 복잡하니까요. 예. 네. 순위 시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체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군사. 네. 그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원전으로 그런 군사를 땡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자원을 앞세우고 큰 이익을 앞세워서 안전을 보장받겠다고 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한 것이죠. 우린 이제부터 형제국이야. 우린 동맹국이야. 니들이 외국에 공격받으면 한국이 공격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개입해 줄게. 이게 자동 개입입니다. 미국과도 없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도 없는. 네. 예, 그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했죠. 지금에 와서 김태형 장관이 아 그거 별 문제 없다. 실제 파병하게 될 땐 국회 동의 받으면 된다 이러는데 이걸 UAE가 지금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사기당한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국민한테 설명하는 거하고 UAE에 설명하는 게 다르죠. 네. 저는 이런 걸 헌법사범이라고 보는 겁니다. 헌법사범입니다. 네. 헌법에서 절대 금지하고 있는 외국과의 안전보장 조약, 비밀조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직원을 해줬던 분들이 이제 전직 외교부 직원도 있을 테시 있고 또 몇 분이 계실까요? 국방부에도 있고요. 네, 몇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전직 국방부. 예.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런 전직 외교부 직원들의 신변을 좀 챙겨주십시오. 이제 언론에서 그 신원을 공개하라는 집요한 압력에 네. 제 취재와 모호는 아직까지 철두철미하게 비밀보호 원칙을 지키고 있죠. 그 의원님은 비밀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네. 하시는 건데 제가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언론은 몰라도 네. 정보기관은 알거든요. 아, 이거 조금 숨뜻한 얘기. 아니. 의원님이 그래 봐야 뭐 메일이나 전화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예, 뭐, 그래도 일단 문재인 정부고 네. 탄핵을 해서 이렇게 새로 등장한 정부가 설마. 아니, 문재인 정부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전 정부에 이제 살아있는 어떤 커넥션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숨겨야 안전한 게 아니라 공개해야 안전한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오촌 살인 사건이라든가 권력형 범죄를 많이 다뤄봤지 않습니까? 예. 결정적 길목에 있는 분들이
사라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 자주 봤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한 몇 분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이 어느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스로 자살하지 않겠다는 동영상을. 그러면 저는 목숨 걸고 지켜야죠. 예, 그건 그러니까요. 제어의 사명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어떤 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공개하시는 분들은 용기 있는 분들이고. 이거 사실은 보호해드려야죠. 현 정부도 보호해줘야 될 사람인 것이 이 그 UAE의 의혹 제기들이 의원님이 나와가지고 역전 말로 없는 치지 않았으면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을 거거든요. 의원님은 굉장히 큰 혼동을 치신 거고. 치시긴 치셨는데 옆에서 볼을 던져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홈런을 치라고. 이분들. 예. 고마운 분들이죠. 예. 물론 뭐 말로 홈런이라 그러니까 참 뭐 과분한데 지난 연말엔 병살타도 쳤어요. 그래가지고 선수 교체하라고 막 욕을 얻어먹는 그 타석에서 말로 홈런이. 의원님 나왔죠. 개인도 살아나시고 현 정부도 큰 부담을 덜었고. 왜냐하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예하고 이랬어. 현 정부가 공개할 수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또 게다가 얼마나 공개 못하죠. 지금도 못합니다. 못하죠. 예, 수습국면을 갖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수정 보완하겠다. 그 두리뭉실한 얘기 가지고 이게 국면이 가라앉았을 리가 없는데 예. 의원님이 굉장히 큰 얘기 하신 거고요. 진짜로. 아이 고맙습니다. 앞으로 길이길이. 아니 계속 욕만 먹다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에요. 그 굉장히 생소하시겠어요. 예. 사실 정치인은 욕먹는 직업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무조건 욕먹는 건 아니고 잘하면 칭찬도 받는데 그동안 별로 잘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었다. 예. 이거는 와 대단한 한 건 하셨어요 정말로. 예. 뭐 앞으로도 몇 건 더 할 겁니다. 여하간 중간에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분들 신변 안전 확보해 주시고 이분들이 예, 결국은 수사로 이어지거나 할 때 제가 했습니다. 내용은 이랬고요. 예. 정황은 이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술할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침묵하는 또 외교부의 다수 외무관들이 있고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당시 외교부가 어떻게 관여됐는가를 조사하시면 이거는 뭐 며칠 이내에 금방 다 밝혀질 일입니다. 혼자 하진 않았답니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과단위 국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큰 현안. 정말 이거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신변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다른 분들이 입을 열까. 아, 그건 아니죠. 자, 이 정도로 이제 공론화가 됐고 또 의혹이 밝혀졌고, 많은 국민들이 그 지난 정부의 적폐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새로운 외교부는 이제 정말 과거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고 밝힌 다음에 제가 국민들께 이 법적인 처리에는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내막을 못 밝히는 이유가 UAE 때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UAE에서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밝히기 원치 않는 건 우리 정부예요. UAE가 왜 이걸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동맹 조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했던 나라입니다. 조약은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걸 요구했던 나라가 이걸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 천만의 말씀. 착각입니다. 자, 의원님. 신변 안전 챙겨주시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또 모시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한참이죠. 네. 저희도 앞으로 비트코인 좀 다뤄볼 예정인데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예. 우선 찬반을 그리고 그 개념을 먼저 오늘은 짚어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 대변해 주실 한국 블록체인 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공동대표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요즘은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인터넷과 같은 그 온라인상에서 그 또 거래되고 또 결제되는 그런 통화인데요. 이것은 이제 실물은 없고 이제 가상 통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가상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우리가 보통은 이제 돈을 우리 지갑에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좀 특이한 형태의 화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암호화 화폐라고 부른 이유는 뭡니까? 그 형태가 이제 우리가 뭐 암호화폐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암호를 통해서 이 화폐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암호를 사용해서 이제 그 발행되고 또 거래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호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보안을 암호로 뭐 철저히 했다. 그때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럼 블록체인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대표님, 김 대표님. 네네. 네, 그럼 블록체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블록체인은 단순히 가상화폐 이외에 여러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죠. 예,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네. 우선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분산 컴퓨팅의 암호학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화폐 단위를 주고받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컨대 가상화폐라고 하면 기존의 게임머니라든지 항공사 마일리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BIS,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도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 기술, 즉 블록체인 기술은 이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한 기술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모든 금융거래를 하면 중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해도 중개자가 있고요. 이렇게 중개자 있는 방식,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도 서버 제공하는 서비스 업자들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은 이 중개자를 없애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P2P로 돈을 주고받는. 그다음에 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중개자 없이 뭐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등기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한다든지요. 삼성 SDS가 발표한 걸 보면은 수출입 과정에 해운 물류 과정에서도 여러 거래 주체들이나 인증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관세청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거래 내역을 장부를 똑같이 하나씩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P2P로 그 내역들을 확인하거나 돈 화폐 단위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이고요. 세간의 오해가 또 정부가 이 오해를 부추겼는데 암호화폐는 단순히 블록체인의 하나의 영역에 불과하다 이런 오해인데 사실은 블록체인은 이 각광받고 있고 인터넷의 미래까지 바꾼다는 블록체인은 공개형 블록체인과 폐쇄형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형 블록체인을 위해서는 그 모든 시스템을 분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화폐 단위가 바로 암호화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공개형 블록체인을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부에서 암호화폐는 불법화시키고 블록체인만 장려하겠다. 이거는 좀 언어 도단인 거죠. 예컨대 공개형 블록체인 대표님? 우리의 접근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개념과 함께 필요성까지 한꺼번에 다 얘기하셔가지고 이 개념에 생소하신 분들은 필요성까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좀 차근차근 해볼게요. 네네네. 비트코인이 이런 가상화폐 등장한 배경을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국제 자본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국제 간에 있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상거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제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법정 통화로 결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수수료를 거기에 물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또 가상화폐를 사용하면은 그런 수수료 없이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 금융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기존의 법정 통화로는 이런 금융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정 통화에 대한 하나의 경쟁 통화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화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블록체인은 기반 기술이고 그 기반 기술로 화폐 기능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암호화 화폐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이해 정도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도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그 기술이 무르익거나 혹은 그 암호화폐가 화폐 기능을 시장에서 하기도 이전에 이미 그 열풍이 투기의 정도로 이르렀다고 하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우선 교수님은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정부가 지금 그 실명제라든지 또 판매
광고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이제 정부 그 외에도 이제 뭐 거래소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규제하려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이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적정 가격을 넘어서서 버블이 굉장히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블이 많이 붕괴될 경우에 금융 소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부가 사전에 막자 이런 이제 입장이 있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상화폐는 전부 다 익명성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세를 할 수가 있고 또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조치를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이제 또 중요한 배경은 이 익명성으로 인해서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다 돈을 빼돌리고 싶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면은, 그냥, 과상 익명성이기 때문에 자기 실명을 나타내지 않고 돈을 유출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는 외환위기를 당하게 되고, 국부의 유출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국과 같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도 또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외환위기 당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자본 이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허용할 경우에 중국의 모든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돈을 갖다 넣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중국은 결국 외환위기 당하면서 국부 유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거래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물론은 이제 그 어떤 그 4차 산업이라든지 그다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다 이런 그 측면도 있고 또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만약 허용했다가 외환위기를 당하면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막지 못하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세도 이제 정부는 원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가 있다면, 예. 자, 네. 교수님의 이제 기본적인 그 규제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정부는 그걸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예,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 적정 가격이란 말이 있었는데요. 적정 가격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2000년대 닷컴 버블 시절에도 적정 가격이란 것들을 그 당시엔 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정부가 어떻게 그 적정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시장 경제를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 같은 입장에서도 1년 반 전서부터 규제를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규제인가? 아니면 뒤늦은 단기 대책 남발인가? 이걸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외환 유출 말씀하셨는데 외환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우려만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외환 유출이 우려된다고 하면 거래소를 오히려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유일하게 실명 확인을 하는 거래소를 통해서 그런 외환 유출을 거래소의 일본처럼 건전한 그 법제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거래소를 불법으로 폐쇄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고 중장기적인 규제를 해야지 우리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잠재력들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그 규제를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인데. 네, 1년 반 전서부터 규제해야 된다고 오히려 제언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부가 묵살했습니다. 예. 규제의 정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데, 교수님은 이 말씀 듣고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적정 가격이란 것은 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물론 이제 4차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적정 가격이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 국제 가격보다 우리나라 가격이 최대 40%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걸 봐도 이것은 좀 적정 가격보다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정부 규제가
거래소를 폐지하는 그런 것이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명제라든지 불법 거래소의 불법 거래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이 정부 규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실명제나 네네네. 과세 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명제는 저희 업계에서 사실은 휴대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먼저 해왔고요. 그리고 자율규제안을 지난 12월 15일에 정부보다 앞서서 발표한 그 안에도 은행들과 함께 저희가 몇 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원래 1월 1일부터 실명 확인에 준하는 본인 강화성이 강화된 입출금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실명제라는 걸로 바꿔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율규제가 차분히 진행되는 것만 봐도 좋을 텐데 이 부처에서는 거래소 폐쇄하겠다. 저 부처에서는 실명제하겠다. 지금 이러면서 혼란이 강화됐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김치 프리미엄도 사실은 정부가 부추긴 게 큽니다. 예컨대 외국인들의 참여를 막았다라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는 걸 막는다든지 이러면서 한국이 갈라파고스가 되면서 당연히 모든 자산에는 가격 차이가 있고 그것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정부의 이런 경직된 그다음에 단기적인 대책이 김치 프리미엄도 키우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비트코인의 광풍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단기 대책을 남발하기 시작한 데 한 게 지난 9월 29일부터인데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500달러에 불과 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 불과했는데 지금 정부가 매번 그렇게 단기 대책을 남발할 때마다 지금 2천만 원 넘어서고 200만 원 넘어서고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도 물론 우리가 더 비싸긴 하지만 다른 나라 가격도 그만큼 올랐는데 그럼 한국 정부를 보고 외국인들도 가격을 올린 거예요? 네. 요즘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엔 안 그랬는데 40% 50% 가게 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도 일조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해외에서 일본과 한국이 오르니까 이것이 후행할 거다. 뭐 이러한 예측을 나오면서 피드백 효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정부가 전 세계 비트가 되었고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한번 차분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지 시장의 참여자들도 단기적이고 한탕지에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 듣는 해석인데요. 뭐 우리 정부 지금 현 정부의 비트코인 정책이 뭐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의 역설 전형적으로요.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사실상 기여했다는 건 처음 듣는 해석이라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책을 쓸 때는 항상 이제 그 비용과 수익을 생각해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를 규제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뭐 4차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든지 또 시장에 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제를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비용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죠. 그 외환 위기를 겪을 수가 있다든지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로 국부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비용과 수익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비트코인을 허용하는 나라는 그런 비용이 별로 그래 크지 않다. 그리고 수익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허용하는 거고 그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그 자본의 유출로 인해서 외환위기의 위험이 큰 나라들은 선진국과 또 다른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또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두 가지를 그 4차 산업도 발전시키는 그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시키면서 또 시장도 어느 정도 돌아가도록 하면서 또 이런 그 외환 위기라든지 이런 걸 겪지 않도록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정책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거래소 폐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명제라든지 거래소에 대한 불법 거래를 규제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인 그런 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네. 정부의 이제 오락가락한 정책이 이런 불확실성을 키우고 또 폭등을 유발시킨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가격 폭등 폭락에 기존의 주식시장처럼 이런 폭등 폭락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어떤 작전 세력이나 그런 장난도 기여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풍선 효과처럼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작은 동전주라고도 부르는 그런데 휩쓸려 다니면서 지금 투기 열풍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부와 그리고 또 그런 세력과 네, 또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예, 돈 벌고 싶은 또 개개인의 욕망도 있겠죠, 당연히. 예. 네. 그러면 대표님은 필요한 규제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웃나라 일본처럼 건전성 규제, 그 정부가 지금 거래소에 여러 문제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등록제를 해서 정말 자격과 요건을 갖춘 거래소들만, 그래서 투명한 거래 시스템이, 그 다음에 소비자가 보호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위에서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 이거는 한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의 중장기적인 관점, 뭐 그 더 넘어서 막 1년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정부가 일본식으로, 일본은 뭐 그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지금 저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소에 리스팅되는 신규 코인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거래소들이 그것들을 올릴 때 책임있게 올리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같은 것들을 걷게 되면 투기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건전하게 키우는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 1년 반 전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를 양성화하고 법제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과세하자. 그 외에는 정부가 기본 관리만 해라. 이런 요지네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정부가 현재 그 거래 실명제라든지 혹은 거래소의 불법적인 그런 거래를 금지한다든지 혹은 거래소의 기준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일의 경우에 그런 조치로서 이 버블이 꺼지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이 투기 강풍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조금 높은 강도의 그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일은 일본이나 미국은 비트코인을 활성화시키면으로 인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나 중국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과 다른 그런 경제 여건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외환위기를 당할 수가 있고 그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경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한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정책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중한 물론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블록체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상화폐가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익을 다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신중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환 유출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또 여보세요? 교수님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제가요. 아,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 제가 한마디만 딱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액을 연이어 갱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환 유출이 그렇게 됐다면 그 증거가 다 남습니다. 우리 금융권이 다 사실상으로 외국환을 은행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원화가 어느 때보다 강세입니다. 따라서 좀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만 짧게 제언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미 하셨고. 네, 외환 위기에는 일본이나 미국은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자본 자유화를 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외환 부족으로 인해서 외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국제금융 분야에서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외환이 유출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출 때 유출됐을 때요. 네.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짧게 준비해서는 뭐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없는 사안인지 알면서도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한다 알리는 의미에서 저희가 두 분을 모셨고요. 앞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 저희가 여러 차례 여러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예. 또 다른 전문가 또 지금 오늘 연결한 두 분도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아 공동대표였습니다. 정호영 전 BBK 특검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도로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책임위원 연결해서 요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자회견 보셨죠? 네네, 물론입니다. 예. 예. 정호영 전 특검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공방에 오고 갔습니다. 네네네. 그 내용도 당연히 아실 테고. 자, 그러면 당연하죠. 예. 심판을 좀 봐주십시오. 개찐 도찐인데요. 네. 뭐, 두 분 다. 예. 뭐, 특검이든, 그 당시 검찰이든 다, MB와 관련된 수사 더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은 그거 수사 의뢰 안 한 건 인정하면서도 목록을 달아서 넘겼으니까 인계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예. 그 당시 특검법에 의하면 옵션을 벤처스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사건하고 MB의 횡령 부분이 명백히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120억 부분은 그 지금 비자금 의혹이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그 특검법상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은 그건 수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 또 넘길 때 검찰로 시간이 부족해서 넘겼다고 한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인데요. 반대로 임채진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목록을 써. 그러면 수만 페이지니까 어떻게 찾냐 하는데 그거 의지만 있으면 금방 호기심이라도 한번 쭉 이렇게 들춰보면 수만 페이지라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인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뭐 발견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수인계 안 한 건 확실하고. 예, 그건 맞고요. 예, 서로 그렇다도 검찰이 의지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데 검찰도 의지가 없었다 당시에. 그렇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떤 분입니까? 그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명했고 그 다음에 MB 대통령 때 대통령 되면서. 보통은 다 바꾸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은. 그런데 네. 그대로 그대로 있다가 소위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신 분 아닙니까? 여하간 지금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호영 특검의 주장이 황당하나 당시 네. 검찰도 수사할 수 의지만 있었다면 수사할 수 있었는데 덮어뒀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건 명백하다. 이 정도로 정리.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할 수 있겠군요. 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입건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 아닙니까? 100억 원이 넘는 110억, 그래서 나중에 125억이 됐는데 그 돈이 5년간 없어졌거든요. 예. 그걸 발견했다면 이 큰 돈을 그 정말 격리 여직원이 가능한 건가? 그건 의심을 품고 그것이 문제됐던 그 당시에 혹시 이게 MB 비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게 마땅했죠. 그리고 그 당시 특검법상이 그건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이니까요. 이거는 그건 안 했으니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지. 가스 실 소유주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구조적으로는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현재의 검찰에 출두하는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죠. 예.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 2008년 1월 달은 이명박 MB가 소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예. 그때 만들어진 특검이니까 아이 참 그거는 참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인데 수사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린 건 맞고요. 예. 한계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잘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잘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피하다. 예. 참 얼굴 들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그때는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는 게 이제 괘씸하신 거군요. 아니 특검이 왜 특별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그래서 특검으로는 안 돼요. 공수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공수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공수처 얘기를 하면 마무리 지어보죠.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사정기관들 관련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된 예. 내용을 얘기했는데 워낙 그 범위가 넓고 그리고 생소한 말들이 많고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경찰의 시대가 이승만 정권 때 있었고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 독재 시대, 군부의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라고 평가를 하는데 검찰의 시대가 열렸죠. 이제는 국민 주권의 시대거든요. 즉 권력기관이 국민 앞에서 통치의 대상으로 지금 말 그대로 권한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권한을 분산해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시네요. 지금 뭐 국정원에서는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국내 파트 예, 예. 폐지하고 그리고 뭐 해외하고 대북만 살리고 그리고 검찰 그 기소 독점권 이제 폐지되고 공수처가 그 권한을 가져가고 경찰이 그러니까요. 네, 경찰이 예,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도 나왔는데요. 네. 또 국내 파트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이 발달돼 있고 온 국민들이 지금 다 일종의 감시의 주권자들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북과 해외 파트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 필요한 때인데 거기에만 매진해도 국정원의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냥 이게 국정원이 힘 빼기라든지 권한을 뭐 약화시킨다는 차원을 이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니까 남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경찰에게 상당 부분 이관한다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경찰이 공용화되니까 철저하게 내부 통제를 하겠다. 자치경찰제라든지 또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철저한 분리 이런 것들이 내용들입니다. 예. 뭐 원래 이런 방안들이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 정부에서 이제 검찰 혹은 국정원을 그들이 가진 권한을 자기들이 써서 문제가 됐고 다 좋은데 이게 과연 국회를 통과하겠습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쉽게 동의하지 못할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게다가 검찰이나 국정원도 반발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개특위가 출범하는데요. 저는 법사위보다는 훨씬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관건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라고 봅니다. 저는 뭐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아주 네.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으니까. 예, 한번 지켜봐 주시죠. 예. 앞으로 시간을 따로 한번 잡아서 길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코인 관련해서 역시 문자가 많이 옵니다. 관심도 많고 참여하신 분도 많고 참여하지 않지만 우려하는 분도 많고 많죠? 예. 재미있는 문자 왔어요. 앞으로 수준 낮은 전문가를 모셔달라고 못 알아듣겠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워낙 전문 영역은 그 쓰는 용어들이 예 본인들한테는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데 전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정말 수준 낮은 전문가도 모시고. 쓰는 어휘의 용어를 일부러 일반 눈높이에 맞춘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모셔보고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좀 모셔볼까 합니다. 예, 선비와 사업가의 대결이네요. 뭐 이런 논평도 있고 회사에서 젊은 사원들이 비트코인만 보고 있어요. 이건 정부 때문이 아니고 일확천금의 욕망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김종대 의원 실검 1위 만들어지는지 지켜봐야지 했는데 역시 또 안 되네요. 실검 1위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등장도 안 합니다. 김종대 의원이 요 사안으로 출연할 때는. 자, 그리고 1부 끝나고 나서 하태경, 박지원, 김성태 뭐 이런
대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예예 이건 TBS EFM에서 샘 오츄리 씨가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그분이 욕을 녹음했거든요. 그래서 난 샘 오츄리 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들리냐고 한세 포츄리라고 들린다고 예, 난 샘 오츄리라는 말입니다. 저는 천주교 신부인데요. 뉴스 공장이 세상 보는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다가. 네. 신부님. 그런 것도 보셔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 소장님.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방송 다 못하고 남은 부분은 블로그에 와서 들으라고 했더니 듣나요, 와서? 아, 예, 그 블로그가 아니고, 이제 팟캐스트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 아하. 녹음은 다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저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걸 이제 만들어주는 실무자가 지난주에 굉장히 아파가지고, 오늘 아마, 그, 오늘 안으로 다 올릴 겁니다. 뉴스 공장, 재하청 공장. 예. 네. 임상훈 공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팟캐스트에. 그래서. 뉴스 하청 공장을 찾아보시면 네. 될 겁니다. 아, 제목도 아예 뉴스 하청 공장인가? 네, 저희가 물건을 주문해놓고 저희가 다 받지는 않아가지고 네. 네, 지금 재고가 쌓인 것을 뉴스 하청 공장에서 다 소화한다고 합니다. 네. 방송을 제가 만약에 끊기면 팟캐스트에서 뉴스 하청 공장 검색하시면 임상훈 소장님 혼자서 얘기하십니까? 또 그럼 남은 거를? 네, 듣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저만 얘기해요. 말을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아, 상대방이 있긴 있으나? 네네. 그러니까 네. 몇 명이 청중이 있는데, 네. 같이 하자 그랬더니 싫다 그러더라고요. 아, 듣기만 하게. 연구소의 네. 직원들입니까? 직원이 아니고 이제 연구원들이죠. 아, 연구원들? 네. 네. 연구원들 앞에 앉혀놓고, 병풍이구나 병풍. 혼자 하면은 어색하니까. 네. 네. 뉴스 하청 공장. 네, 잘 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왜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저 아랍에미리트 연방 아까 김종대 의원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네.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형제국이 됐는가. 네.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인가 어떤 저 개황.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이 나라가 우리가 이제 상호방위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군인들을 보내도 될 정도로 그 어떤 안전한 나라인가 이제 그런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뭐 김태현 전 국방장관은 아니 뭐 거기 뭐 전쟁도 안 나는 나라인데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때문에. 전쟁도 안 나고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했다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 관련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떨 때는 대통령이라 그랬다가 이제 최고 그 저 국가 원수가 어떨 때는 또 왕이라고 했다가 네. 헷갈리실 겁니다. 이게 그 굉장히 특이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제면 대통령제고 뭐 입헌이든 아니면 전제든 간에 군주제면 군주제고 이렇게 되는데 네.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방국가라는 얘기죠.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연방이냐 하면은 바로 그 조그만한 왕국들 네. 우리가 토후국이라고도 부르고 뭐 부족연합 같은 거. 그렇죠. 거죠. 예. 번국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아랍 추장국 연방이라고 불러요. 추장국 연방.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 같은데요. 그렇죠. 의미가 확 와닿죠. 예. 왜냐하면 진짜 일곱 개 된 거예요. 부족들의 결합을. 7개. 예. 일곱 개의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예. 북한에서는 이걸 추장국이라고 부르는데 추장국. 추장 맞죠 뭐. 예. 의미가 더 와닿는. 부족장이나 뭐 추장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에미리트라는 게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에미르가 다스리는 그 제후국 혹은 뭐 추장국 이렇게 해서 이제 추장국. 에미리트라고 하는데 북한은 보면은 이제 순 우리말을 써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 강박적인 집착이 있잖아요. 네, 네. 예. 뭐 우리말 쓰는 거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쓰다가 그 단어의 뜻이 바뀌었거나 다른 걸로 대체되기 전에 네. 뜻을 고스란히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추장국 연합은 아주 빵 터지면서도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하고 이제 언어 습관이 다르니까 뭐 네. 그럴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연방 그러니까 일곱 개의 에미리트가 모여서 그 최고 이제 권력 기관의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엔 대통령이 있지만
그 일곱 개의 에미리트에는 각자 이제 조그마한 왕들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부르죠. 에미레이트는 추장국 연합. 이렇게 하면은. 와닿기는 그게 더 와닿죠. 네. 칠 추장국 연합이라든가.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역사를 조금만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카타르라든가. 예. 그 이웃 이런 나라들도 같이 또 일곱 개가 아니라 열 개가 뭐 아홉 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예. 근데 먼저 독립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일곱 개 중에서 우리가 저기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이 그 도시 이름이 뭐죠? 아, 난 두바이요? 두바이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거 아부다비. 아부다비 있죠. 예. 아, 아부다비가 이제 가장 면적도 크고 예. 그다음에 그 경제력도 가장 세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부다비의 왕이 그 통상적으로 관리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맡죠. 네. 그걸 바뀔 일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5년 임기지만 사실상 그 종신제나 마찬가지로 계속 연임이 네. 계속 됩니다. 사실상 왕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역시 그러니까 아부다비의 왕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는 물려받은 거죠 대통령도. 네. 그런데 현재의 그 대통령도 그러니까 아부다비의 왕도 좀 건강이 안 좋아서 그 동생이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대신 뭐라고 할까요? 그 왕 그러니까 세제죠. 네. 왕 세제가 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러면 이 나라가 전쟁이 없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한 김태형 전 장관의 이야기는요? 그 지역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네. 그 아라비아 반도의 그 동쪽에 예. 끝에 있는 곳 있는 나라가 예.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변을 보면은 그 위쪽으로 이제 카타르가 있고 예. 그 아래쪽으로 이제 오만, 예멘 이렇게 있는 예멘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멘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걸프의 협력 이사회라고 해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그 사실 아라비아 국가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은 형제 국가처럼 같은 예. 그러니까 이 국가들끼리는 군사 어떤 그 강한 그 걸프 방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방위 그 체가 이제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섯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걸프 협력 이사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섯 나라끼리는 그 중에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으면 내 나라가 침입이 받은 것처럼 가서 같이 이제 네. 싸워주는 그런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멘은 빠져 있죠, 보이세요? 네. 예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전 상태에 있어요, 몇 그렇죠. 년째.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예멘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을 해서 아랍에미리트 연방도 군대를 보내고 있죠. 이미 분쟁에 관여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거의 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제 사망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사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소속의 군인들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80명이 넘는 전사자가 나왔어요. 어허. 그러니까는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전쟁이 없다? 뭐 안전한 국가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고 사실 그리고 중동은 오랜 세월 불안정해 왔지 않습니까? 네. 정세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왜 이렇게 이제 군사력을 강화를 하려고 하냐면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거기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사실상 그 900만 명이 인구인데 100만 명 정도만 아랍에미리트 연방 국민이고 나머지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군인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수혈을 많이, 돈은 있으니까 네. 수혈을 많이 했는데 안보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징병제로 이제 원래는 모병제였는데 징병제로 바꾼 나라거든요. 네. 그러면서 군인 그러니까 외 그러니까 주로 미국, 저 프랑스 이런 나라들로부터 군사적인 이제 원조라든가 그런 그 지원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실제 저기 우리나라가 원전을 놓고 이제 경쟁을 했었다는 프랑스의 경우도 네.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에 군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는 네. 있어요. 그러니까는 군사적인 원조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징병제 국가가 아니고 모병제 국가고 예.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나라고 프랑스는 그리고 원하지 않아도 전쟁이 나면 글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뭐 자기가 원해서 가는 그런 나라고 그걸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뭐 자동 개입 조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프랑스에 요구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더라도 몰래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예.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지금. 미국도 공개가 돼 있고.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이야기는 팟캐스트에서 이어가.